안녕하세요. 유민경 리포터입니다. 오늘 저는 지금 고창, 네, 고창 읍성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, 자, 지금 이쪽에서는, 네, 구악한마당 녹화가, 네,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저는 이제 예전에 여기 이제 코너를 좀 진행하다가 지금은 이제 구악한마당 녹화가 있을 때 사전 MC로, 네, 한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제 가을날에 지금 고창에 나와 있는데 이 달과, 달 보이세요, 여러분? 와, 달. 달과 이 고창의 읍성입니다. 읍성. 네. 와. 네. 이 고창 읍성은요, 사실 전쟁에서 이 고창의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, 네, 그런 읍성입니다. 그래서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. 한 바퀴를 돌면, 네, 뭐, 이게 다리병이 났고, 뭐,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를 하고, 뭐, 세 바퀴를 돌면 극락에 간다. 이런 전설이, 네, 내려오고 있는, 네, 고창 읍성인데요. 경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좋아서, 그냥, 네,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려고. 네. 너무 멋있죠?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고창에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고창은 복분자도 유명하고요. 땅콩도 유명하고요. 풍천장어 유명하고요. 워낙 기름진 땅이어서 사실 고창은 참, 네, 좋은 게 진짜 많은, 네, 복받은 그런 고장입니다.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렇게, 네, 아름다운 가을밤이 좀 아까워서 이렇게, 네, 인사드립니다. 네. 6시 내다육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, 네,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